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천 전자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저도 한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갖게 되고, 특히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 인천 전자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바른 인성을 가진 산업 수요 맞춤형 글로벌 인재 육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는 물론이고 학교의 목표이겠지만은 일단은 인성이 바라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오면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거기에서 뭔가 같이 공감하고 이런 학생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 전자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단은 대단히 훌륭한 학생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맞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 특별한 제가 오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인천이 인구가 300만 명이 되고, 우리 고등학교만 125개 정도 돼요. 그 가운데 제가 학생들하고 직접 강의 또는 이렇게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게 인천 전자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 김희철 교장 선생님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선인중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어요. 뭐, 옛날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 이 학교를 잘 압니다. 그 당시는 학교는 다른 학교로 이제 있었지만은, 이 건물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선인 학원이었던 시절이라 옛날 생각이 아주 이렇게 또 새록새록 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저 이렇게 경력을 얘기해 주시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혹시 우리 시장이 뭐저 전에 시장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시장도 하고 또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장관도 여러 번 하고 인천시장을 하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 같고,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는 저는 여러분들이 부러운 거예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인천시장이고 뭐 성공한 사람 같지만은, 여기 있는 학생 중에서 지금 나이를 포함해서 현실 그대로 나오고 바꾸자 그러면 바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죠? 나는 바꾸자면 여러분 누구하고도 내가 바꿔요. 그럼 누가 더 희망적이고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저보다 여기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나은 거다. 이거 하나를 염두에 둬라.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40몇 년을 그냥 허공에 날려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나는 여러분들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나보다도 훨씬 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그 단지 무슨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이것을 우선 염두에 둬야만이 시장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러운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무슨 시장으로서 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인생의 선배로서 또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편안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시간 같이 해주시고, 혹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항상 그 상대를 존중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걸 쉽게 얘기하면 수요자 중심으로 생활해야만이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체가 될수 있어요. 여기 인천 전자마이스터 고등학교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수요,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를 만드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내가 필요하게 역할을 한다는 사람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고민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뭐 다 생각하는 게 다를 거예요. 시장이 이런 얘기 해줬으면. 그래서 질문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생각했다가 아 궁금한 사항 그리고 진짜 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거 이따 말씀드리고 제가 아 우선 그 이전에 잠깐 한 그래도 20, 30분간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부럽고 참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참 안쓰러워요. 왜 안쓰럽냐 하면은 우리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이제 시간적 공백 그 이제 큰 차이가 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이 시간적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동안의 사회 변동 또 문화적 격차 현실 생활에서의 그 어떤 우리 환경의 변화가 커요. 엄청나게 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끔가다 들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랬어. 뭐 그래도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틀림없는 변화는 이겁니다. 틀림없는 변화는 세상이 초스피드로 변화하는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단군 할아버지계부터 그 국가를 갖다가 얘기해도 반만 년 역사, 오천 년 역사 하잖아요. 사실은 지나온 한 100년 전까지, 100년까지도 안 가요. 한 60, 70년 전까지만 해도 5천 년 역사가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이. 그죠? 대부분 90몇 퍼센트가 그냥 농사 지으면서 살을 거예요. 이게 불과 지난 한 100년 전부터 뭐 정확하게는 우리 해방 후에 이제 산업화가 시작되고 뭐 본격적으로 바뀌겠다고 볼 때 한 반세기 만에 상전 벽해가 돼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변화가 돼요. 뭐 말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활이. 그때 여러분들이 갖고 댕기는 무슨 스마트폰이 있었겠어요? TV가 있겠어요? 냉장고가 있어요? 세탁기가 있었어요? 오늘날 같은 주택 건물이 아니었어요. 자동차가 있었어요? 있긴 있었지. 그러나 거의 뭐 아주 극소수. 기차는 있었지만 오늘날의 기차는 지하철은 아니었어요. 이게 모든 게 반세기 만에 다 이루어졌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뭐 공부하면서 이렇게 배울 수는 있지만 송두리째 인생이 다 바뀌었어요. 전화기 같은 거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화가 집에도 전화기가 없었죠. 그 전화를 어떻게 거는가를 잘 몰라하고 공중전화 요령을 알아야 되는 시절.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 전화기 하나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화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전화기로 많이 씁니까? 이것은 컴퓨터고 또 사진기, 카메라고 또 이것은 여러분들의 학습지고 이것은 TV이고 모든 게 다 담아 있잖아요. 냉장고 세탁기 빼놓고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조금 안쓰러운 게 제가 학창시절을 보낼 때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사회 나가서 직업 갖고선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이렇게 순리대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안타깝다고 얘기하냐면 요새 청년들은 고민이 많다 이거예요. 고민은 어느 시대든지 있지. 근데 지금 고민은 뭐냐면 아 내가 과연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일자리는 있겠는가 그리고 또 결혼은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겠는가 살다 보면 노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고민이 많아요. 안쓰러운 건 그거예요. 대상이 바뀌어가지고 옛날보다 경제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막상 일자리는 쉽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이번에 이게 뭐 잡 통통 인천 그래갖고 오늘부터 이제 일자리 관련한 투어를 하는데 첫 번째로 바로 이제 마스터 고등학교를 여러분들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분도 그게 자기의 행복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다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려면 갖춰야 될 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무위도식해갖고 행복합니까? 그래서 일자리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 걱정을 많이 해요. 제가 놀라운 것은 전 통계로다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교에 입학을 하던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던 학생들이 학업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취업에 관심이 더 큰 거고 또 젊은 청년들이 공부가 아닌 거로도 한다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노는 거 가서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성교제도 하고 이게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르바이트가 더 관심이다 이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야 우리 사회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선택을 했어요. 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가고 내가 직업을 가지면서 사회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이미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했으면 그거를 존중해야 되고 거기서 승부를 걸고 이겨내야 돼요. 인생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택의 연속성. 그게 인생이에요.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B는 탄생, birth. D는 죽음, death. 그 사이에 C, choice.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선상이 바로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선택했어요. 내가 인천 전자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가겠다 선택했어요. 어쨌든 간에 본인의 의사든 부모님의 말씀이든 주위의 권유든 그러면은 선택한 건 현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알차게 만들어갈 것인가 해야 되며 근데 저는 선택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뭐 경제의 현실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지만은 틀림없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학벌 중심 사회였어요.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이제는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능력 문제, 그 다음에 능력 문제, 체면 문제, 능력 문제가 중요하고 체면보다는 실리가 중요해요. 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요, 운동선수들도 운동을 무지무지 잘해갖고 막 실업팀에 가서 할 수 있는 선수도 무조건 대학 먼저 가야 돼요. 간판이 중요했기 때문에 요새 프로 축구, 프로 야구 선수들이 대학이 어디 나온 거 따집니까? 연예인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니 그거 따집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인생은 자기가 행복해야지 무슨 누구한테 말하기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은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 하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산업 전문가로서의 길을 가겠다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다. 저는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이르는 경우 실제 뭐 통계적으로 한 65%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그거보다도 낮아요. 왜냐하면 뭐 대학원 지나가고 유학하고 군대 가고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 실제는 취업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취업을 해갖고 자기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일하면서 인생의 행복을 느껴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것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선취업, 후진학, 인생의 길이 구만리같이 있어요. 가서 또 산업 현장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경제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얘기를 할게요. 저희 잘 알죠. 제가 장관할 때 국무조정실장 했어요. 상고 나와가지고 다 어렵고 그러니까 상고 나와가지고 은행 댕기다가 그 다음에 공무원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대학도 나오고 유학도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아까 저하고 바꾸자면 바꿀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했잖아요. 어떻게 바꿀 사람이 있겠어요. 앞으로 저 이상의 훨씬 더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하고 더 잘 될 수가 있는데 기회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의 단기적인 문제를 보지 말고 조금 더 멀리 길게 보는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선택 잘했다. 나는 여기에서 진짜 내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 논리라면 아,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이 사람하고 비교해갖고 산다면 인생은 힘들어서 못 살아요.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행, 불행은 기준점의 차이예요. 어디에 기준점을 두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훨씬 더 좋은 지금 여건에서 살아가는 사람 보면 여러분들이 아, 왜 나는 이럴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보면은 나는 행복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발전했어요. 여러분들 상상할 수가 없는데 6.25 전쟁 나고 한 60년 전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다섯 번째 안에 들었어요. 지금 한 230개 나라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못 살았어요. 지금은 어떻죠? 세계 경제 11위 대국이에요. 수출이 세계에서 여섯 번째인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살고 있어요. 여기 많은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지금 인천에도 한 다문화 가족 외국인이 10만 명 가까이 돼요. 다 여기서 와서 사는데 자기 나라에서 너무 힘들어요. 임금도 20, 30만 원밖에 안 돼요. 여기 오면 150만 원도 받고 뭐 한국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준을 지금에 두는 게 아니다. 미래에다 둬야 된다. 미래의 시점에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직장인들이요. 학생들도 그럴까? 금요일 날 아침에 눈 떴을 때가 기분이 좋을까? 일요일 날 아침에 눈 떴을 때가 기분이 좋을까? 그렇죠. 왜냐? 일요일 날은 노는 것 같지만 아이고 오늘 쉬고 나면 내일 또 일해야 되는데 금요일은 일하는 날이지만 아 내일 토요일이 있고 일요일이 있고 그죠? 여러분들은 금요일 아침도 아니에요. 금요일 아침도 아니야. 한 목요일 오후 정도 돼. 아직 얼마나 신나는 거야. 그죠? 얼마나 신나는 거야. 금요일 날 일하고 토요일을 논다는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 희망을 열어가는 날들이 무궁무진이 있다. 이걸 생각한다면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그 대신에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건 하나 꼭 마음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면 돼요. 공짜는 없다. 여러분들 로또 복권 가끔 사시나? 근데 로또 복권을 사지 않은 사람이 당첨될 수 있나? 없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운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운 존재해요. 운 존재해요. 세상에 어떻게 기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살겠어요. 그러나 운은 노력의 결과로서 운이 올 수 있는 것이지 노력을 안 하는데 운만 기다리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는 경우는 없어요. 복권을 10장 사는 사람은 한 장 사는 사람보다 확률이 10배가 높은 거예요. 복권 사는 얘기 아니에요. 복권 많이 사면 큰일 나요. 무슨 얘기를 하려면 인생이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세상에 지혜를 다 갖고 싶은데 왕이니까 그 책 다 읽으니까 머리가 아파. 아 이거 다 골치가 아파. 그러니까 학자들 불러갖고 야 내가 세상에 지식을 다 넣고 싶은데 당신들이 요약을 해서 한번 가져와 봐. 그랬더니 몇 장으로 해서 갖다 줬어요. 아 이것도 머리가 아파. 이거 머리가 아파. 좀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한 페이지 같은 그것도 머리가 아파. 그래서 한 문장으로 갖다 준 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얘기는 임금 당신도 공짜로 그 한 줄로 다 먹으려고 하면 되냐.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해서 인생을 터득을 해야지. 인생에 공짜는 없어요. 남이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요. 보면 모자라는 사람들이 비난만 해요. 괜히 시기 질투만 해요. 남모르는 노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이유가 있어요. 사업에 성공을 한 사람은 사업한 성공한 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집념을 갖고 자기가 처절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왜? 사람은요, 하느님이 사람을 이 조물주가 만들어낼 때 모든 능력을 다 똑같이 주지 않았어요. 똑같이 주지 않았어요. 그 누구인가 재능을 부여했어요. 잘하는 분야를 준 거예요. 그 잘하는 분야를 살려나가는 사람은 바로 발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조금 부족해도 자기가 노력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만약에 천부적인 능력과 소질만 갖고 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그 특수한 사람 말고는 살아갈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 그럼 천재들만 살면 되지. 여러분, 천재는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천재가 난 천재인데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다 됩니까? 아, 운동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천부적 운동 재질이 있어. 연습 안 하는데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익히고자 하는 기술도 마찬가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노력하는 자를 천재가 당할 수가 없는데 또 아무리 노력해도 즐기는 자를 당할 수가 없어요. 이건 논어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노력은 하지만은 즐기는 자라는 뭐냐면 아 이건 내가 해야지 하고 의욕적으로 자기가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게 뭐냐면 막 때려서 하고 여러분들 군대 가면 이제 막 구보도 하고 뭐 훈련도 해요. 아 이거 하고 싶은데 손짝수 나고 그러면 그거 잘 되겠어요? 재미있겠어요? 그러나 어우 무슨 소리야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하는 사람은 성과가 어디가 있겠어요? 어떤 일도 즐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이양지사 하는 거 내가 이거 해갖고 내가 발전하고 내가 행복해지고 하는데 당연히 해야지 하고 해야죠. 저는요 제가 25층에 사는데 걸어 올라가요. 걸어 올라가 25층 어이구 어떻게 걸어 올라가요 그래요? 지하 2층부터 가니까 27층 가는데 어떤 날은 3번가 81층 가는 거야. 근데 아무렇지도 안 해요. 안 해보고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걸어올라라고 나한테 뭐 때렸어요. 뭐 걸어올라고 하면 빵 사준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해요.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근데 별거 아니야. 6, 7분밖에 안 걸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뭐 지금 아직은 젊으니까 뭐 그런 거 크게 걱정할 건 아닌데 그것들 1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노력하고 노력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기왕이서 노력하려면은 재미있게 해야 된다. 즐겨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천 전자 마이스터 고등학교 가고 야 나 신난다. 누구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아, 나 얘기 왜 해야지?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하면은 전부 다 전문가가 되고 거기에 특출난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많이 크게 발전한 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교육과 기술의 덕이에요. 여러분들 기능올림픽 나가서 대한민국이 20, 30년 전부터 세계를 휩쓸고 댕겼잖아요. 한국의 재능이 된 건 정말 특출해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손길에 의해서 세상을 움직여갈 수가 있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어떤 걸 하려면 아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1등은 한 사람밖에 안 나오잖아요. 다 분야가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세계에서 자기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 독보적인 영향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뭐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양지사 전자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내 인생에 새로운 또 계속 이제 선택은 해가지만은 여기서 미래를 열어가겠다면 여기서 즐거운 마음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하면 이룰 수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꾸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얼마든지 또 취업 전선에 가서 인정받고 재미있고 신나고 승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학력과
체면의 시대가 아니다. 얼마든지 그 우리 기술 인력을 갖고선 성공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시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도 좀 하고 싶다. 그럼 얼마든지 뭐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니에요.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꼭 성공하는 그런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되고요. 시간을 내가 시계를 안 쳐서 그런데 내가 조금 들려주고 싶은 말씀들인데 시간 지금 몇 분이나 됐나요? 내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제 제가 들고 싶은 말씀은 사실 자기가 하고 있는 스스로의 존재감을 알고 자기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요약인데 특히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사항 드릴게요. 인천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천은 300만 인구인데 300만 도시면은 미국에 가도 미국 인구가 3억이에요. 거기에 300만 넘는 도시는 뉴욕과 LA밖에 없어요.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이 넘죠. 거기도 동경 요코하마밖에 없어요. 중국 변호는 전 세계 어디를 통틀어도 100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게 인천이에요. 그런데 인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천은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 세계적인 인천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뭐 강화를 비롯한 많은 도서, 해양, 인천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인천에 있는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바로 꿈을 열어갈 수 있다. 앞으로 시장은 그런 노력을 합니다. 인천이 기반이 돼가지고 우리 꿈나무들이 자라난 세대들이 희망을 펴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요. 좋은 여건이다. 그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까 제가 교훈 얘기를 했잖아요. 산업수요 맞춤형 글로벌 인재 돼야 되죠. 근데 그 앞에 붙어있죠. 바른 인성.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처음 얘기했잖아요. 바른 인성을 가져야 돼요. 인생은 태어날 때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 나만 행복해서는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가 있고 가족이 있잖아요. 이웃이 있잖아요. 사회가 있잖아요. 같이 행복해야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죠? 나쁜 짓 해갖고 딴 사람한테 피해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그게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죠. 같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거는 사회에 기여하는 인물이 돼야 돼요.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에 기여한다는 건 이거 얘기하려면 복잡해요. 뭐 여러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겠죠. 어느 누구도 사회에 기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직장에 가서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내서 그걸 통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행복감을 젖는다면은 사회에 기여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 건강을 해친다. 그건 사회 기여가 아니라 사회에 피해를 주는 거죠. 바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는 것과 함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느냐. 이게 초점이에요. 이게 교육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교육의 본질이에요. 기술 교육이든 인문 교육이든 어떤 교육이든 우리 인천 전자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런 바른 인성, 바른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한 세상 태어났다 가는 건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행복이죠.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리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성공이에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함께 갖고 앞으로 생활해 나간다면은 아마도 아주 성공적인 인생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 궁금한 말씀 있으시면은 제가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한 분도 조는 사람 없이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멋진 강연을 해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할 학생들은 네, 손을 들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질문할 학생은 손 들어주십시오. 네. 네, 학생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전자마이스터고에 다니고 있는 김경린이라고 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이나 이제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취업을 원할 때 인천광역시 주관인 공사나 공단에서 고졸 채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오늘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가장 우리 현안 중에 하나인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특히 인천의 인재들이 많이 취업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제 그 모든 것이 법과 제도가 일본 아니에요. 그죠? 예, 막 그냥 시장이라고 해서 무슨 여기가 뭐 옛날 왕권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채용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공평한 기회를 갖고 하기 위해서 공개 채용 원칙화에서 이게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부시장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나왔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여기에 조금 더 인천의 우수한 인재들이 취업의 기회를 갖고 지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질 수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공공기관, 시의 공무원들, 공사공단 원칙적으로 다 공개 채용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막 정실 인사가 되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 좋은 학생들을 지역의 인재들 육성할 수 있는가 고민하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또. 안녕하십니까. 회록과 3학년 2반 문성범입니다. 저희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설립된 이래로 본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이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독일로 해외 우수 기업을 탐방하거나 필리핀으로 해외 어학연수를 가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왔는데 저희 학년은 예외로 이러한 제공을 그 일부 학생들만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소수 학생들만이 아닌 본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에서는 원래 이제 교육청 이렇게 교육 기관이 있지만은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훌륭한 인재들을 육성해 나가는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이제 시인데 시는 모든 걸 다 하는 그 종합적인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협력관도 지금 시에 나와 계신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장학 그니까 인재 육성 재단인데 장학 재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과거식에 이거를 제가 시장 취임할 때 약 98억 정도 기금이었는데 지금 333억이 됐어요. 대폭 조각 중요하고 단지 장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미래의 인재를 육성해 나가는 데 쓰겠다. 그러니까 우리 저 박 담당관 말이죠. 뭐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 이런 전문적인 앞으로 인재로서 나아가려는데 연수 기회라든가 이런 걸 좀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또.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기기과에 재학 중인 엄태환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저희는 취업을 목표로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대기업이나 공사 같은 공채를 준비하는 학생도 많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 많이 이렇게 취업을 하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저희 인천에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정보를 많이 얻지 못해서 막 다른 시로 나가서 막 주거 문제 같은 것도 많이 생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미 취준생들이랑 이렇게 시와 연계해서 서로 매칭이 되거나 아니면 더 많이 알아볼 수 있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취업이 안 되거나 또 가장 적합한 분야를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인천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취업 강화를 해갖고 우리 청년 취업 또 학생들의 매치 이런 부분을 해갖고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갖고 인턴십 제도 그리고 이걸 금년에 대폭 확대를 해나갑니다 앞으로. 그래서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인턴으로 있으면서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아까 미스매칭 문제를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꼭 대기업만 가야 되고 꼭 공공기관만 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중소기업도 얼마든지 유망한 중소기업이 있고 자기 분야가 독특하게 개척해서 오히려 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기업 가면 그 조직 틀 안에서 자기가 하는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요. 중소기업은 가서 히트를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인천은 기업이 만 개예요. 만 개. 그래서 이 기업하고 인턴을 제도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하면서 취업으로 연결되고 또 젠포 스마트타운 이런 데서는 각종 취업 정보를 주고 또 우리 시에서는 창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또 창업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성하고 또 젠포 스마트타운에도 이번에 상상 취업 그 플랫폼도 구성을 하고 이런 정책이 있는데 필요하면 시청에 홈페이지 들어가고 관련된 부서를 찾기도 하고 그래서 정보를 좀 이렇게 학교에 제공도 좀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양한 기회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서는 특히 청년 취업으로 해서 그 청사진 프로젝트, 청년 사회 진출 지원 사업 뭐 이런 것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청사진 프로젝트하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매월 20만 원씩 지급도 하고 또 취업을 성공하면 보상금도 주고 이런 그 청사진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이런 다양한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시에서는 이렇게 뭐 인천전자마이스터 고등학교처럼 직접 취업 관련된 부서는 이건 정확한 정보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안녕하세요. 통신과 3학년 이재승입니다. 앞선 친구와 약간 비슷한 주제인데요. 현재 많은 기업들이 마이스터고에 대한 인식이 나빠서가 아닌 마이스터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채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도 스마트타운과 같은 중소기업, 강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저희 학교를 알릴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학교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떤 그 학교에 대한 정보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업도 지금 골치가 아파하는 게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정보가 서로 간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연계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취업 박람회도 여러 번 걸쳐서 하고 각종 정보 제공도 하고 산학관 이 네트워크도 새롭게 구축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교류를 취업 정보에 대한 정확한 좀 그 플랫폼 같은 걸 좀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됐죠 제가.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뭐 대화 나누면 끝도 없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한 대로 돌아와서 여러분은 저하고 바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저보다 훨씬 희망적인 거예요. 저보다 훨씬 사회를 위해서 할 일도 많아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신감을 가져라. 청년 그 자체가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용기를 가져야 돼요. 아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 실패는 경험일 뿐이에요. 젊은 사람들의 실패는 경험일 뿐이에요. 그것은 소중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은 뭐 이제 취업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나면서 그 대신에 성실해야 돼요. 그냥 공짜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은 그렇게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했던 능력의 몇 배 몇십 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와 칭찬받고 있어. 야 너 잘한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능력이 자꾸
발전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희망이다,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가서 일하든 간에 전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으로 우리 인천의 자랑이다. 인천 발전과 내가 함께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 모두가 애인이다. 애인이 사랑의 자 인천 어지린 자거든. 우리 모두 애인이야.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 애인이야. 내가 우리는 한번 애인 한번 해볼까? 네? 우리는 하면 우리 다 애인이니까 자, 손 한번 들고 우리는 애인! 네, 우리는 애인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모두 사랑하자는 말씀 드리고